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텅깅 하는 방법 아주 쉽게 배우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텅깅이라는 것은요, 색소폰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텅깅이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다루지 못하면 아주 멋진 연주를 할수 없을 뿐더러, 야, 저 사람은 진짜 저퀄리티한 연주를 하는구나 라는 평을 받을 때 텅깅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텅깅은 어떠한 기교 중에 아주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텅깅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기술 중에 한 가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텅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텅깅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어렵게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텅깅이라는 기술은 입속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어떻게 텅깅을 하는지 제가 이 입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티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팁을 드리자면 텅깅을 잘하는 방법은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아마추어 분들은 투투투투투 먼저 그냥 투투투투투 라고 내가 외치십니다. 투투투투투 또는 테테테테테 뭐 타타타타타 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악기를 물고 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내가 너무 투투투투투 한 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소리를 낼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혀에다가 신경을 쓰게 되고 이상한 데다가 신경을 쓰게 되니까 막 이상하게 텅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막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투투투 물고 하고 부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혀가 어디에 닿아야 되냐면 혀 끝이 여기를 닿는 게 아니라 혀 중간이 여기를 먼저 닿아서 혀 중간이 뭔가 리드를 닿는다는 느낌, 그리고 치고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게이 텅깅 소리를 내는데 가까운 소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막 텅깅을 어떻게 이쁘게 내야지, 부드럽게 내야지,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투투투투투, 막 옆에서 좀 침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조금 너무 텅깅이 세도 괜찮고, 일단은 그렇게 텅깅을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너무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투투투.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소리와 비슷해진다면, 규칙적으로 음마다 8개씩 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C부터. 식으로 텅깅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멋진 텅깅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악보집과 교재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셔서 또 사이트에서 구매하셔서 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